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V-Ray Lite의 두 번째 시간으로 물체를 이용한 메쉬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면에 인테리어 공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탑 뷰에 그리드를 모두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사각형의 크기는 14m, 9m의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타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타원의 크기는 10m, 6m의 타원을 만듭니다. Alt A로 두 물체를 XY 센터에 정렬해 줍니다. 이 물체는 천정 모양이 될 거고, 이 물체를 가지고 천정도 만들고, 바닥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할게요.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하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서는 어태치 명령으로 한 물체로 만듭니다. 점을 보게 되면 점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그먼트를 모두 선택하고 점의 개수와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일단 디바이드를 하나씩 하면 점의 개수가 똑같아지고, 점의 위치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여기를 첫 점으로 만들면 노란색 점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여기가 첫 점이 됩니다. 그런 다음 세그먼트를 다시 모두 선택하고 둥근 부분이 좀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을 만큼 디바이드를 해줄 건데 20개씩 디바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급자이기 때문에 점의 개수를 맞춰서 첫 점의 위치를 맞춰서 면을 만들고 깨끗한 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런 걸 습관으로 가지고 가면 모르고 그냥 이렇게 형태만 만들고 작업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모델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되게 많을 겁니다. 모델링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을 계속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면이 깨지지 않게 모델링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 스플라인은 지금 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 보게 되면 크로스섹션이란 게 있습니다. 크로스섹션은 점의 순서대로 스플라인과 스플라인을 연결해 줍니다. 안쪽 거를 클릭하고 바깥쪽 거를 클릭하면 점의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깨끗한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점의 개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태만 이런 거지 지금은 스플라인이에요. 스플라인을 확대해 보면 점점 점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태를 modify 명령 중에 surface라는 명령을 가지고 네 개의 점을 연결하는 네 개의 세그먼트가 있으면 면을 만들어 줍니다. surface modifier를 적용한 다음에 면을 만들고 여기서는 밑에 있는 스택 값이 5가 되면 위에 에디폴리를 얹어서 봤을 때 면이 굉장히 많이 분할됩니다. 이 어떻게 분할이 되는 거냐면 한 개의 면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다섯 개로 분할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0으로 만들고 에디폴리를 얹게 되면 깨끗한 그 형태 그대로가 되는 거죠. 면 분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돼도 지금 괜찮게 점을 우리가 추가하고 온 거죠. 이렇게 되면 카메라가 봤을 때도 여기가 직선이지만 그게 곡선처럼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서페이스의 밑에 있는 스택 값은 0으로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기본 형태의 천정 모양을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면 위쪽에 우리는 간접 조명을 설치하려고 해요.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이 모양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모델링을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일단 천정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더를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타원을 선택하고 시프트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올리고 여기는 캡으로 막아줍니다. 그 위에는 다른 작업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은 건데, 만약 다른 작업이 된다면 모델링 할때 그걸 신경 써야겠죠. 바깥쪽 사각형에 있는 테두리를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높이는 5천 정도 내려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여기도 역시 캡을 해서 이 면을 떼내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각형인데 지금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에 타원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떼낼 건지, 아니면 플랜을 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밑에다가 놓을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혹은 이렇게 떼낸 면을 바닥면으로 쓸 건데, 바닥면으로 쓰는 이 물체를 선택해 보면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점, 모서리를 뺀 나머지 점을 리무브 시켜주면 됩니다. 정리가 꼭 필요한 거죠. Ctrl I, 불필요한 점은 리무브. 그러면 직선으로 점이 4개인 그냥 일반적인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바닥으로 사용할 건데 면 방향이 바깥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플립 시켜서 안쪽을 보게 해 놓으면 됩니다. 이 물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쪽을 면이 보고 있기 때문에 Ctrl A로 모두 선택하고 플립해서 안쪽을 보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명이 없기 때문에 바깥쪽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됐고, 위에 모양을 조정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카메라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그노 백페이싱 빼고 바이 앵글로 이 뒷면 하나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살짝 빼줄게요. 여기서 익스트루드가 잘안 되는 건 퍼스펙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그래픽 뷰로 만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이만큼 빼줄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쪽에서 보게끔 퍼스펙티브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Shift F, 렌더링 될 크기가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보이겠죠? 전체가 다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Ctrl C로 카메라 뷰를 만듭니다. 피지컬 카메라가 만들어지면, 셔터 스피드는 1세컨드로, 실내에서 있기 때문에 50분의 1초, 익스포저 컨트롤은 인스톨 해주시고,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매뉴얼 100 ISO를 사용합니다. 이 벽면, 얘를 좀 수정해 볼게요. 수정하기 위해서는 안쪽을 잘 보고 작업을 해야겠죠? Shift 루프로 선을 추가할 거예요. 이 올라온 부분에 엣지를 이렇게 선택하면 그 엣지에 선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선 추가 먼저 하고 엣지로 가면 그선 추가된 게 선택되어 있어요. 아래쪽으로 좀 내리고 그 위에 있는 엣지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링하고 컨트롤 폴리곤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폴리곤을 클릭하면 엣지에 해당하는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탑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익스트루드를 세팅 버튼으로 해줄 거예요. 값은 0을 만들고, 익스트루드 상태는 로컬 노멀로 해서 지금 선택된 면의 면 방향 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줄 겁니다. 조정해서 바깥쪽으로만 살짝 이렇게 빼줄게요. 마이너스 200 정도?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살짝 올라와서 꺾여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F3번 누르면 이게 바깥쪽에 검게 된게 보이잖아요.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 속성에서 백페이스 컬을 선택해주면 투명하게 보이면서 안쪽이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천정으로 이렇게 말려서 올라온 상태가 된 거죠. 이 위쪽에 라이트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에디 폴리를 추가한 다음에 스위프트 루프로 선택하지 않고 스위프트 루프로 필요한 그 위치에 녹색 라인이 보일 때 클릭해서 엣지를 추가하는 거죠. 이 엣지를 쉐입으로 떼어냅니다. 크리에이트 쉐입 옆에 있는 세팅 버튼을 누르고 리니어 형태로 떼어내세요. 이렇게 이름을 주셔야겠죠? 이러면 쉐입이 됩니다. 그래도 선은 계속 추가되어 있어요. 물체에 추가한 거기 때문에. 위에는 에디폴리를 지우면 선이 없는 원본이 남게 되죠. 떼어낸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되는데, 에디테블 스플라인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에디테블 스플라인에서는 렌더링 옵션을 두개다 켜주고 두께를 조정해서 여러분이 표현할 라이트 크기 두께 정도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40 정도로 해줄게요. 보이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살짝만 위로 올려놓을게요.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얘가 라이트가 될 건데, 이 물체를 라이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V-Ray 메쉬 라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크리에이트 패널에 보면 라이트, V-Ray 라이트, 타입에서 메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뷰포트를 클릭하면 메쉬 라이트에 해당하는 아이콘이 생겨요. 아이콘을 먼저 만들고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한 다음에 메쉬 라이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픽 메쉬 하고 지금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물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클릭이 돼야 되잖아요. 픽 메쉬로. 근데 클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3D 물체처럼 보이긴 한데 에디테블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플라인을 수정할 일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만 하세요. 그러면 3D 물체가 된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픽 메쉬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라이트 물체가 되어 있죠. 이 라이트의 밝기는 기본 30을 갖게 되고, 라이트의 색상은 장면에 어울리는 색온도를 주거나 여러분이 컬러를 바꾸시면 됩니다. 색온도는 밑에 나와 있고, 4800 정도의 노란색 라이트 색상을 줄게요. 카메라에서 보면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천정, 바닥, 벽은 기본 흰색 재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만들었던 재질들이 많을 텐데, 그걸 이렇게 계속 저장하셨죠? 글로스니스가 0.9인, 아니면 글로스니스가 0.5인 이런 걸 가져와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0.5를 적용할게요. 우리 과정에서 계속 만들었던 기본 재질입니다. 됐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스탑하시고 인터랙티브 렌더링. 여기서 조정해야 될게 있죠. 이렇게 나오면 바로 조정하셔야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이 공간에 원래 다른 라이트도 있어야 될 거예요. 없으니까 당연히 어둡겠죠. 근데 이 간접 라이트만 가지고 조정하려면 여기 위쪽이 계속 타겠죠. 그래서 카메라의 옵션을 조정하는 거예요. 카메라의 옵션 중에 조리개를 조정하는 게 F 넘버예요. F 넘버 값이 작아지면 밝아집니다. 그래서 4 정도 하고,
밝아졌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도 같이 조정해 주시면 돼요. 30분의 1초. 이렇게 조정돼서 간접 라이트만 가지고 표현된 인테리어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라이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주변에 다운 라이트를 몇개 넣어 볼게요. 다운 라이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V-Ray 라이트, 플랫 라이트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플랫 라이트하고 똑같은 라이트가 있어요. 디스크 라이트예요. 다 똑같은데 형태만 다른 거예요. 탑에서 보면 이렇게 원형인 라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플랫 라이트는 사각이잖아요. 얘는 원형이에요, 그냥. 그냥 원형인 것뿐이에요. 원형의 라이트를 만들어주고, 이 라이트의 밝기는 와트로 해서 30와트였다. 색온도는 5800이었다. 그리고 빛을 아래쪽으로 모아서 다운라이트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0.5의 다운라이트 값을 보이게, 항상 보이게 해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 50mm. 이렇게 해서 살짝 천장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렌더된 상태는 딴 곳이 렌더링 되고 있겠죠? 렌더 셋업에서는 카메라에 락을 걸어 주시고요. 이렇게 보일 텐데 아직은 잘안 보이죠? 쉬프트 드래그 해서 인스턴스 4개를 더 복사할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쪽에도 라이트를 쉬프트 드래그로 복사해 줄게요. 인스턴스 라이트가 있으니까 장면 전체가 이제 밝아졌죠? 이렇게 해서 간접 조명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라이트가 많아지고 보이는 상태가 다 밝아졌기 때문에 천장에 있는 라이트는 굉장히 밝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타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트의 밝기를 보통은 15에서 20 정도 조정해 놓고 나중에 후반 작업에 갔을 때 저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후반 작업에서 좀 조정하게 되면 30이었을 때 밝기처럼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라이트가 약간 약한 거는 후반 작업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라이트가 너무 강해서 뭐 색상이나 재질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는 조정하기가 힘들잖아요, 되돌리기가.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약하게 만들고 후반 작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작업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일반적인 라이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옵션에서는 숨기고 그럼 보이지 않겠죠. 우리는 지금 천장을 뚫어가지고 다운라이트 오브젝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곧갈 겁니다. 몇 번의 강의만 지나면. 오늘은 그냥 아, 라이트가 있구나라는 걸 옆에 벽을 보면서 느끼면 되죠. 만약 메쉬 라이트를 수정하고 싶다면 두 개의 옵션이 있죠. 에디 폴리가 있고 밑에 내려가서 에디 폴리에서 뭔가 수정할 수 있죠. 전체적인 크기를 조정한다거나 그렇겠죠?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수정이 된다면. 근데 스플라인이 천정이 바뀌고 스플라인이 수정된다면 그때는 밑에 있는 스플라인으로 또 내려갈 수 있겠죠. 만약에 천정 전체가 라이팅이 되는 광천정 같은 빛이 나오는 전체적인 천정 형태가 된다면 이렇게 작업합니다. 천정에 있는 물체 꺾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천정에 있는 물체를 측면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바이앵글로 제가 한 번에 선택했는데 이렇게 선택이 되면 간접 조명 때문에 이렇게 꺾었으니까 여러분은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간 부분의 면을 선택한 다음에 디태치합니다. 복사하면서 할게요. 옆면은 원래 저면은 그대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복사하고 이름 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의 보더는 캡을 씌웁니다. 그럼 다 막혔겠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이는 이면, 아래쪽에서 보이는 이면은 지금 면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플립하고 아래쪽 면이 먼저 선택되겠죠? 플립이 되면. 그러면 이 아래쪽 면은 하나 복사해서 그 물체를 가지고 메쉬 라이트를 만들게요. 측면에서 보고 이렇게 올려서 중간쯤에 놓을게요. 그리고 오브젝트로 이름을 주고 떼냅니다. 그럼 이 물체, 지금 라이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체는 재질을 줘야 되잖아요. 라이트가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재질을 줘야 되는데 그 재질을 주도록 할게요. 글로스니스가 0.9인 여기에 V-Ray 투사이드 재질을 연결해서 투사이드 재질의 프론트에 연결해주고 줄 겁니다. 투사이드 재질은 빛이 투과하는 재질이에요. 그 투과율은 기본 트랜스루젯이라는 이 컬러에 의해서 절반 정도 투과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빛은 절반 투과하는 건데 나중에 필요하면 이 컬러를 조정하거나 텍스처를 적용해서 빛 투과를 조절할 수도 있죠. 일단은 그냥 기본 연결만 해주고 꼭이 재질이 아니더라도 기본 V-Ray 재질을 연결해도 돼요. 반사가 좀 있는 걸로 연결한 거예요, 저는. 얘를 이름을 똑같이 주시고 천장 물체 오브젝트 01이었으니까 카피하고 적용
그럼 안쪽에 있는 물체, 떼낸 물체가 있었죠? 이 물체를 가지고 메쉬라이트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네요. 현재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가 막혀 있는 뭐 그런 공간이 된 거겠죠? 이 물체는 폴리곤을 선택하고 인셋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쪽에 라이트를 막 만드는데 그 테두리까지 아주 깨끗하게 라이트를 심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테두리 쪽으로는 공백을 남기는 거예요. 라이트 박스 테두리에도 약간은 음영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셋을 좀 해주고 컨트롤 I 삭제하고 이 면, 이 물체의 면을 라이트로 만들 겁니다. 라이트, V-Ray 라이트, V-Ray 라이트에서는 메쉬 라이트로 만들고 뷰포트를 클릭해 준 다음에 모디파이 패널 픽 메쉬 지금 만들었던 이 물체를 클릭해주면 이 물체가 라이트가 됩니다. 굉장히 밝죠? 전체가 라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물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재질을 좀 조정해 볼게요. 투사이드 재질. 투과되는 걸 줄이면 이런 식으로 천정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검정색이 될수록 투과율이 줄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이렇게 장면에 어울리게 만드시면 되고,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는 지금 15 정도의 밝기를 주고, 색온도도 5800 정도로 약간 노란 빛만 만들어 줄게요.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렌더링이 되겠죠? 테스트 렌더링 옵션에서는 장면에 노이즈가 생기거나 이런 거를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습니다. 테스트 렌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옵션을 높이면 높일수록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깨끗하게 나오겠죠? 이 정도에서 보고 트랜스루젠시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여러분이 여기 빛 나오는 느낌을 좀더 조절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장면의 느낌을 조절합니다. 재질은 반사하는 금속 재질 느낌으로 줄게요. 메쉬라이트도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들을 만들 때 아이디어를 잘 내서 작업의 속도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